라즈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미국장 휴장이죠. 예, 그래서 뭐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국내 주식을 좀 많이 말씀드리죠. 이유는 국내 잘하시면 네, 미국도 잘해요. 미국이 더 편하잖아요. 예, 우상향하니까. 그런데 우상향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타이밍 맞춰 사기가 좀 어렵죠. 예, 쭉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을 연습을 좀 하시면 해외 주식도 훨씬 편하게 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은 뭐 이런 차트, S마스터 차트를 사용하고 계신데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죠. 그런 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 차트 구성하는 방법 조금 안내 드릴 거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쓰실 수 없어요. 이건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학원 보내죠. 그러면 학원비 아까워서 공부 못 시키는 부모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이 돈이 좀 들어가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쓸데없는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저도 교육 많이 받아보고 그리고 많이 받으시는 걸 봤는데 좀 실제 매매하고 별로 도움 안 되는 교육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주식 초보자분들도 차트 활용해서 어떻게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심플하게, 자, 이건 제가 사용하는 마스터 차트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 쓰실 필요가 없고, 자, 우리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차트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초기화 하시면 돼요. 초기화 처음부터 딱 만들고, 그러면 이제 핵심, 골자만 남겨보겠습니다. 거래량 필요하죠. 예, 거래량은 여러분들 쓰시는 거래량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단순, 보통 단순 씁니다. 이 평은. 그 다음에 라인은 요렇게. 예, 요두 개만 있으시면 되는데, 밑에도 없어도 돼요. 거래량만 하시고, 상승 하락에 체크하시고, 비교 기준은 가격 차트로만 하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해서 설정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축적 추세, 누적 추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유료 구매자 분들이니까, 우선 이거를 자, 저희 S마스터 차트 있는 분들은 여기서 쓰시면 됩니다. 기술적 지표에서 제가 이제 설정해 놨죠. 여기 보시면 SB10 누적 거래량. 예, 요게 이제 누적 거래가 뜨고요. 그 다음에 축적 추세는 SB 몇이냐, 볼까요? 아, 7이네요. 예, 세력 추세. 요거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것도 없앨게요. 자, 없는 분들, 저, 생각해서 기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나마 비슷한 게 OBV입니다. 여러분들 차트에 있는 OBV, 요거를 치세요. 방금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우클릭하시면 지표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 지표 추가. 여기서 OBV, 이렇게 치시면 돼요. OBV. 그럼 딱 이렇게 나오죠? 요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14 단순으로 쓰시면 되고요. 라인도 저는 흑색으로 했습니다. 흑색 5포인트. 이 정도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를 딱 잡아서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여기다 Y축 표시 안 함하고 이렇게 합쳐주시면, 자, 이렇게 표시됩니다. 예,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차트, 우리 차트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SB7 세력 추세를 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잡아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시면 거의 유사하게 조금 다릅니다. 이 축적 추세는 OBV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이거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복잡한 신호들 다 모르시니까 필요한 것만 남겨볼게요.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클릭해서 지우시면 없어지죠. 예, 이런 신호들은 나중에 가시면, 아, 이게 필요하구나 생각 드시지만 처음에는 필요 없어요. 모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평선은 있으시잖아요, 대부분. 요거예요, 이평선. 그쵸? 예, 이동평균선, 5일, 10일, 20일, 60일. 요 색깔은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저는 지수를 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하시고.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는, 네. 검루선은 있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에 여기 보시면 전환선, 기준선 쓰시면 되거든요.
자, 요건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우선 없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 일목균형표는 만드시면 되거든요. 똑같이 지표주가 일목균형표, 그죠? 네, 여기 이렇게 들어가셔갖고 여기다 클릭하셔서 9, 26, 52 그대로 두시고 라인 설정에서 전환선, 기준선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노란색은 제가 겹쳐 쓴 거니까 그냥 검정색으로 보이실 테니까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께 필요한 것만 남기고 우선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있으면 더 좋은데 없으시잖아요. 그죠? 없는 걸 설명하는 건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싹 없애고, 그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바꾼 차트를 제가 미리 좀 해놨어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가격 이동 평균선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로선이 들어있는 겁니다.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선 얘는 삭제하고 심플해졌죠? 네, 심플해졌고 야, 요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엔벨로프에서 20에 10,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 기준으로 20에 10에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라인 설정에 저항선, 중앙선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지지선 두 개만, 저는 이 위쪽은 갈색, 아래쪽은 녹색으로 했어요. 이러면 이제 스윙 밴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스윙 밴드가 됐죠. 이렇게 스윙이.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케이지 케미칼을 보면, 자, 단순하게 결국은 급등할지 안 할지 찾으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눌릴 때가 중요해요. 눌리죠.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까 OBV 말씀드렸잖아요. OBV가 결국은 이게 원래 내려가면 매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OBV란 게 여기 설명 보시면, 자, 분산 단계에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예, 이게 뭐 쉽게 예, 올라가면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가격은 내려갔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고서 슈팅 나온 다음에 살짝은 빠지죠. 왜냐하면 매도가 일어나니까. 하지만 큰 금액이 빠졌나요? 아니죠. 예, 고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저기 유지하거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을 거잖아요. 예,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위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거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계속 지금 높이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여기 눌리고 계실 때 심란하잖아요. 예, 그럴 때 이걸 보시면 돼요. OBV를 보시면 아, 이게 눌려도 어느 수준까지 가면 반등하겠구나. 그거를 뭐로 판단하신다고요? OBV로 판단하신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아까 이 선 두 개는 왜 넣냐? 엔벨로프는 왜 넣냐? 아주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예, 스윙이에요, 스윙. 다시 말해서, 자,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녹색 선 다음 어때요? 반등이 일어나죠? 그럼 여기서 사실 수 있겠죠? OBV도 요때쯤이면 줄어요. 하지만 큰 스케일로 보면 많이 안 줄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서 계속 산다? 아니다. 계속 안 사고 가능한 어떤 때 사시냐, 이렇게 들어갔죠? 바닥으로 들어가서 올라올 때 사시던가, 아니면 땅바닥이죠? 예, 요때 사시는 거예요. 요때 사시면 여기 수익 나겠죠? 그러면 일부분 익절하시고, 아니면 손절 중에 일부를 털어내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사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다, 이렇게 내려갈 때.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급등은 언제 일어나냐?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여기 검로선 있죠? 검로선 돌파. TQ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하락할 때는 이 검로선을 몇 번 정도 돌파 시도한다고요? 세 번 정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어때요? 깨지고 내려왔죠? 한 번. 그렇죠? 두 번. 쭉 내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긴 뭐 크게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세 번. 돌파 시도 했죠? 그러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돌파 시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살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많이 사지 마시고, 예, 이 스윙 밴드를 보면 충분히 여기서 익절하실 수 있잖아요. 예, 여기 넘어가면 한 50, 절반 정도, 뭐 적게 나는 모아갈 거다 그러면 한 30%라도 익절하시고,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 사시면 됩니다. 예,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가만히 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에서. 그러면 여기 세 번 지금 돌파 시도 했죠? 볼게요. 자, 네 번 더 떨어졌어요. 예, 국내는 다섯 번도 갑니다. 자, 다섯 번 갔죠?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지지를 받는데 이때 무슨 라인을 넘어섰냐? 중요한 이 회색 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중간 반등 라인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지수 이동 평균선의 몇입니까? 100일선.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정말 돈 받고 배우셔야 되는데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 애청자님들이니까. 자, 여기를 올라타니까 어떻게 돼요? 슈팅이 크게 나오죠. 그러면 이긴 구간 동안 여러분, 티큐도 똑같았잖아요. 요번에 이렇게 반등할 때, 예, 위너는 어떤 분들이냐, 예, 이렇게 할 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요 녹색선 아래로 내려갈 때 있죠? 예, 요때만 집중해서 사시고, 요때 사시고 어때요? 올라가서 갈색선에서 손절이든 익절이든 일부 줄여놓고, 다시 떨어지면 여기서 사고. 어려울까요? 아, 이거 지표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게 넘어섰죠? 그러놓고 검노선 지지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올라가면 보통 검노선에서 지지하거든요? 예,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쭉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겠죠? 어디까지 내려오냐? 검노선까지 또 내려오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보통 위에 이평선에서 지지받아요. 여기서 지금 이평선에서 지지받았어요. 자, 이렇게 가셔서 다시 올라갔죠? 그래놓고 지금 검노선 깨고 내려왔는데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또 어디서 지지했어요? 예, 검노선에서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하락으로 틀었죠? 틀었다가 스윙 라인 내려왔죠? 내려와서 또 여기입니다. 또 여기. 그죠? 예, 중간 반등 라인. 이동평균선 100일선에서 지지하고 지금 또 슈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OBV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 얘는 더갈수 있다. 물론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그건 가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이 위가 있으니까 우량한 종목이면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세팅만 잘 해놓으셔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근데 급등주라는 건 결국 KG 케미컬도 급등주인데 대형주들도 다 통해요. 예, 한번 말씀드리면 자 우리 최근에 말씀드렸던 리노공업 볼까요? 예, 리노공업을 딱 보면 상승 중인데 리노공업은 급등주 패턴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OBV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급격히 지금 다시 끌어올리고 있어요.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내려올 때 어떻게 돼야 되냐?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유지하다가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리노는 깨졌어요. 이건 깨졌다는 얘기는 진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외국인들이 기관이 진짜 던진 거예요. 그럼 지금 싸니까 다시 담고 있는 거라 얘는 엄청난 슈팅 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익절하라고 말씀드렸죠. 익절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사갖고 이렇게 모아가야 됩니다. 좋은 회사니까. 그러면 OBV 봤을 때 이게 급등주로 보시면 됩니까? 아니에요. 얘는 낙폭 과대예요. 낙폭 과대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래도 방금 알려드린 중요한 정보 있죠. 어디? 녹색선 닿으면. 그죠? 녹색선 닿으면 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도 돈을 쓰면 어떤 게 나아지는 줄 아세요? 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S마스터 차트에서. 자, 돈을 쓰면 이런 게 바뀌어요. 자, 매수 라인이 들어갑니다. 일봉 매수 라인.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빨간색 라인이 생겼어요. 이두 개가 겹쳐지는 곳. 이쪽이죠? 예, 이쪽이 저점이에요. 이쪽이 저점입니다. 여기서 사시면 거의 손해를 안 봐요. 어때요? 올랐죠? 예, 손해를 안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줄여보면, 그 다음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여기. 예, 녹색으로만 잡아도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그럼 여기서 샀으면,
진짜 손해 안 봤죠? 예, 엄청난 수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집어넣으면, 예, 여기 바닥 표시라는 걸 제가 또 하나 넣었어요. 예, 저희 유료 회원들은 갖고 계신 겁니다. 예, 다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가 표시가 되죠. 자, 어떻습니까?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예, 그럼 세 가지 신호가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사실 거의 손해 안 봐요. 여기도 조금 나왔죠? 근데 여기도 금방인데 손해봤습니까? 손해 안 보죠. 여기 샀으면, 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예. 자, 여기는 근데 작은 반등으로 끝났죠? 그리고 여기서, 예,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70% 이상 확률이 있으면 여러분 주식에서 크게 안 잃으시거든요. 예,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래서, 예, 시그널이 더 정교하면 좋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알려드린 이것 정도만도 상당히 여러분 잘 매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하는 게 바로 신호예요. 제가 최근에 저희 회원분들께 강조드리는 신호인데 세 가지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요세 가지 신호를 딱 넣으면 자, 어떤 신호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기는데 리노는 우선 넘기고 제가 오늘 안내드렸던 한 이틀 전에 안내 드렸습니다. 파인테크닉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파인테크닉스가 이렇게 올라갔죠. 가격이 쭉 올라가는데 이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비부위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쭉 상승했어요. 그런데 내려왔죠.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종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근데 이걸 보면서 계속 기다리냐? 그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중요하게 보는 거냐면, 저도 요걸 보는 겁니다. 요 신호. 예. 이게 상승 세트 신호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 분홍색 화살표, 그 다음에 검정색 삼각형. 이게 뜨는 종목들은 70% 확률로 자, 이거 바닥, 거의 바닥이 잡힌다는 거예요. 바닥 내지는 곧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 그럼 볼까요? 여기 비슷한 신호 나왔죠? 그리고 반등했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나왔어요. 반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했죠? 그러면 우린 이 신호 나오는 애들만 주의 깊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며칠 전에 수익이 났던 종목이죠. 아, 며칠 전 말고, 아직 안 오른 거 말씀드릴게요. 안 오른 거. 자, SM백셀. 예, 말씀드렸어요.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자, 여기 어때요? 신호 나왔죠? 신호 나오니까 슈팅 나오죠? 쭉 내려와서 지금, 네, 두개 뜨고, 이렇게 세 개, 삼각형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뜨고 나서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러면 좀 밀려도 충분히 갈수 있다. 오늘 꿈틀꿈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호만 잘 보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급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호가 없잖아요. 네, 신호가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걸 하셔야 된다? 자, 이제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편한데 없으면 네,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네, 손품을 팔아야죠, 손품을. 쉽게 얘기해서 자, 아까 파인테크닉스 볼게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OBV가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 동안 상승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쵸? 그런 다음에 요만큼만 볼게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근데 이제 스케일을 잘 하셔야 돼요. 긴 스케일로 하면 이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근데 요 스케일에서, 요 구간에서 봐서 그렇고요. 이럴 땐, 이상한가? 그러면 길게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갔다가 어쨌든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하락할 때도 크게 이제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됐죠?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횡보. 이 횡보가 되게 중요해요. 일정한 박스 구간의 횡보고, 두 번째 뭘 봐야 됩니까? 이 녹색 선을 닿아야 됩니다. 녹색 선을 닿아서, 예, 갈색 선에서 부딪혀서 익절, 녹색선, 매수, 그쵸? 그리고 다시 여기 닿았죠? 익절, 여기서 매수. 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식은.
가만히 둬갖고는, 크게 편하긴 한데, 장투만, 오래 두시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닿았고, 횡보를 하는데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횡보 깔리는 구간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때 매수에 가시고, 그리고 나서 뭘 돌파했어요? 여기 회색 라인. 중간 반등 라인이라고 했죠? 요거 돌파하면 이제부터는, 중요한 종목이면, 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윗꼬리 달고 밀렸거든요? 저희 회원분들은 아십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그 다음에 내일 분명 이렇게 여기서 가든 여기서 가든, 네, 여기서 가든, 갭 띄워서 슈팅 나오든 아니면 중간에 요 근처에서 음봉 나오든, 음봉이나 양봉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음봉 나와서 좀 밀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이러면 답이 없고, 위치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올렸는데, 이 아래까지 내려버리면, 이거 못 올라오겠죠? 그냥 다 매도 던질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요 구간이 제일 적당하죠. 요선 위쪽에서 이렇게 음봉을 만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 가다가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오늘 올랐다 내린 종목 찾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 HTS 쓰시면 다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냥 여기 2000번 주식 종합 화면만 보셔도 되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한 16%, 17%. 여기 보시면 코드네이처 한번 볼까요? 옆으로 옮겨놓고. 자, 코드네이처. 얘는 그냥 올라갔네요. 그죠? 근데 어차피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동국 RNS 한번 보겠습니다. 동국 RNS.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해서 뚫고 올라왔고 꼬리 달렸어요. 그러면 얘가 밀려서 다시 한번 갈수 있다. OBV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예, 동국 홀딩스도 한번 볼까요? 예, 비슷한 종목이니까. 동국 홀딩스. 예, 멤버십 회원분들 이걸로 수익 내신 분들 꽤 있습니다. 제가 안내 드려서. 자, 보면 거의 또 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쭉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안 줄죠? 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위에서 수익 내시고 아래에서 다시 사고 이거 하시면 됩니다. 예, 파도 타기라고 제가 말하는 요거 잘 하시면 그 단기간에도 쏠쏠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실 때 이거죠. 결국 OBV는 올라왔고요. 올라왔고 아까처럼 이렇게 위로 슈팅을 줄수 있어요. 하지만 윗꼬리 달고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히 강한 녀석입니다. 이렇게 갭 띄워서 올린다. 예, 상한가 그냥 점 상한가 갔거든요. 이건 굉장히 센 애예요. 그럼 눌린다고 겁먹지 마시고 검로선에서 또 지지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렸죠. 예, 그리고 다시 내리고 여기 지금 5일 이평선 지지 받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음봉 뜰때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더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 구성만 여러분들이 하셔도 어느 정도 급등주를 따라가실 수 있고요. 여기서 뭐 확장하면 그런 거예요. 위쪽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자, 라인 같은 게더 들어가면 좋죠. 예, 아무래도 기술적 지표로 가야겠네요. 예, S단타 라인.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보기는 훨씬, 사용하시긴 좋아요. 여기 이렇게 상승했죠? 상승했으면 우선 이, 아까 그 S스윙 라인하고 S단타 라인 두 개를 다 넘어갔다. 그러면 저는 우선은 각각 15% 15%에서 30% 익절을 합니다. 익절을 하고 위로 올라가는 건 그냥 따라갔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위에 저는 이제 S밴드 라인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올라간 거 익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둬서 수익 나는 게 아니고요. 팔아야 매도를 잘해야 수익이 납니다. 우리나라 분들 제가 주식 가르쳐 보면요. 매도를 되게 더 올라갈까 봐 아니 더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수익 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남의 집 금송아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주머니에 그냥 도금 좀 그러네요. 은화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팔고 떨어질 때 다시 사시면 되니까
절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윗골이, 긴 윗골이 나오면 우선은 팔아야죠. 그러면 그냥 따라갔다고 해도요, 이렇게 가셨다가 어떻게 됩니까? 긴 윗골이 보시고 내려올 때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사면 되죠. 그래서 걱정하실 게 없고, 그럼 결국은 여기 와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 아까 그 S 단타 라인이 되죠? 보통 요거랑 법로선 겹치는 요 구간에서 반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걸 못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손절하는 겁니다. 손절하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 그럼 지금 계속 또 횡보 상태잖아요. 상당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높아 보이지만, 이거는 밀리더라도 더갈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반드시 명심하시고, 조금 더 잘하실 수 있으려면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툴을 잘 갖추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가 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자, 네이버를 보시면 이렇게 많이 내려왔죠. 내려오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오비브에서 계속 빠졌죠. 여러분, 이거 매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보셔도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거는 매집 세력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지금 외국인 기관도 던지고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가 나쁜 회사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도 있고, 사실 챗 GPT, 이쪽 인공지능 AI는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센데 미국 쪽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하겠죠. 뭐 미국인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지 굳이 네이버를 사겠냐,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강한 거래량, 음봉 거래량 나오고 어때요? 바닥을 치고 상승은 했으나 이렇게 한번 빠져나가면 쉽게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잖아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보시면 비슷해요. 이게 다 빠져나갔어요. 뭔가 새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건 진짜 장투 모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코프로가 어제 이제 뛰어 올랐죠, 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안 빠졌잖아요. 그쵸? 분명히 위쪽에 꼬리를, 윗꼬리는 짧고요, 아래 꼬리가 더 길어요. 그러면 이거 밀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OBV가 안 빠졌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까지 보시고, 저는 오늘 70% 외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려올 때 다시 샀다가, 지금 오늘 다 팔려다가 이게 보니까 조금 아쉬워서 70%만 매도하고 떨어지면 다시 살 거고요. 올라가도 저는 다시 삽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올라가면 손해 날 일이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 100만 원을 간다고 하면 아니 사서 팔면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플러스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급등주는 여러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OBV를 잘 보셔라.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그냥 이 종목 SJM 홀딩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락할 때 OBV가 이렇게 해서 하락하는 데도 어쨌든 올라가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하락하는데 쭉 올라왔죠.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런 종목 1차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팍 한번 뛰어 오른 애들은 조정을 받습니다. 조정을 받는데 어디까지 조정 받았나요? 지금 녹색선 들어왔죠? 녹색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이 크죠. 상승 반전. 근데 지금은 어쨌든 위로 꺾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했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는 요 구간에서 매수, 또는 길게 봐서 요 구간 매수하시면 다시 한번 급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매도해야 돼요? 당연히 1차적으로 요 갈색 라인 갈 때, 매도해야겠죠? 그리고 이전 요 캔들들을 보셔서, 자, 매물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전에 물린 가격대거든요? 그럼 여기서 쭉 상승했다가, 그죠? 꼬리 달고 내려왔다. 여기서 물렸겠죠? 그쵸? 그럼 요 윗단부터 따라가 볼게요. 요 바로 윗단에는 여기 검은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물려있냐? 요꼬리가 물려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올라갔으니까 이건 파신 분들은 팔았을 거고, 못 팔고, 야, 또 올라가네 해서 또산 사람은 또 물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꼬리입니다, 이 꼬리.
자, 여기가 또 매물대가 되는 거죠. 왜? 올라갔는데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물렸을 거잖아요. 다시 올렸는데 여기서 또 떨어졌잖아요. 그럼 물렸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 쇼생크 탈출하신 분들은 아닌데, 못 탈출하신 분들이 여기가 매물대가 됩니다. 그런데 내렸다가 또 올리면서 여기서 또 꼴이 다른 게 결국은 다그 매물대다. 그럼 여러분도 어디서 매도하셔야 돼요? 여기 5460원에서 매도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몸통이 여기잖아요. 그럼 5884원에서 매도하셔야 돼요.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다. 그 중간에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음봉 하나 있으니까 5460, 5670, 5880. 이렇게 세 개로 여기서 20%, 여기서 30%, 여기서 뭐40% 매도하시고 10%를 갖고 위쪽은 위험하니까 계속 사서 가시던 아니면 이렇게 눌릴 때 올라가도 눌릴 거 아닙니까? 예, 추가 매수하시던 아, 난 이렇게까지 다 매도하기 싫어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여기서 위쪽으로 보통 여기 도지형 뜨는 가격이 저기가 됩니다. 예, 그 매물대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끝에 닿았죠? 여기도 닿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끝단에 다 닿았죠? 그러니까 주요 매물대는 맞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실 분들은 여기서 자동매도 걸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죠, 여기. 네, 중간에 음봉. 그럼 5339에요. 앞에 거 쓰셔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꼬리 위쪽에서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건 개인 스타일이니까. 여기서 한번 자르고, 그리고 나는 나머지는 그냥 따라가겠다. 위쪽은. 그럼 위쪽은 그냥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서 여기서 20% 있죠, 30% 있죠, 나머지 50은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급등주 활용하셔서 결국 돈을 벌려고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하시는 것들은 ETF나 대형주 이런 것들로 한60% 채워 놓으시고 20% 정도는 이렇게 단기 매매 또는 중기 매매, 수익 매매 하시면 더 지금은 상승장이지만 약간 하락장으로 꺾일 때더 유리해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는 우리 나주기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